내일이 좋아 내일로 빛나는 샤이니스 채널 네일그램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그냥 눈에 확 띄는 아트가 있습니다. 엄청 청량감 넘치는 아트 가지고 놀러 왔어요. 누가요? 김미경이요. 제가 초점을 좀 뺏은 상태부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엄청 우아한 펄감이 싹 느껴지는 치크 네일이에요. 근데 뭔가 기존 치크네일과 다르게 이 안에 결결이 살아있는 이 빛결 보이세요? 네, 살롱아트로 하면 찰떡이겠는걸요? 은은하고 여성스러운데 반짝이는 거요 라고 굉장히 네. 디테일하게 주문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아주 찰떡같이 어울릴 네. 예쁜 치크아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컬러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이 아트에 치크를 예쁘게 물들여진 친구가 바로 이 컬러예요. 그 컬러 그냥 두 번 코트하는데 맨 위에처럼 된 거예요? 맞아요. 그냥 딱 두 번 바르기만 해도 여름에 너무나 예쁘게 쓸 수 있는 경쾌한 여름 빨강 삼바 컬러고요. 그 삼바 위에다가 별가루처럼 예쁜 이 글리터를 덧발라주면 또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죠. 1콧에 글리터 바르고 2콧에 글리터 바르고. 맞아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간 글리터는 카니발이라는 글리터 젤인데요. 삼바와 카니발 짝꿍을 이용해서 치크아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따라하기도 쉽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내 엄지손톱에 딱 올려볼 수 있는 아트예요. 먼저 베이스 컬러로는 내추럴한 누드 컬러를 발라서 위에 올라갈 삼바 치크를 좀 돋보이게 해줄 건데요. 다이아미즈 1번 수줍은 하향으로 깨끗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취향에 따라서 은은하게 원콧 또는 조금 더 선명하게 투콧 자유롭게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진행하는 모델, 고객의 손 피부톤에 따라서 내추럴한 베이지나 탈구 핑크 쪽으로 가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큐어링 해볼게요. 바탕 컬러 위에다가 빛 결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클리어 젤 베이직 실로 한번 코팅을 해줄게요. 바탕 컬러에 은은한 내추럴 컬러가 있으면 위에 올라오는 치크 표현이 조금 더 선명하고 예쁘게 표현된달까요? 그래서 자연 네일에 진행을 할 때도 바탕 컬러는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번씩 깔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수줍은 하향이 최고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큐어링 해줄게요. 자, 바탕 컬러를 베이직 실로 보호했으면 우선 미경화제를 한번 싹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문질문질 미러 결감을 예쁘게 표현할 거라서 고운 버퍼로 한번 전체적으로 버핑을 해줄게요. 네. 자, 버핑했으니까 더스트 한번 다시 클린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예쁜 빛 결감을 내줄 두 가지 아이템, 아니 네 가지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바로 짜자잔! 왜 두 가지에서 네 가지로 바뀌었냐면 파우더 세 개 다 쓸 거거든요. 아, 욕심쟁이. 저 좀 욕심덩어리라서 파우더 세 개 섞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죠. 이 실리젤로는 저희가 다른 네일그램마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다시피 예쁜 미러 결감을 표현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미러 파우더 전용 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유의 탱글탱글한 푸딩 같은 제형으로 붓결 낼 때 엄청 예쁜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예쁜 머메이드 펄 3종까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동글납작한 5호 스퀘어 오프 브러쉬를 사용해 볼 텐데요. 이 브러쉬는 취향 따라서 좀 널찍하게 붓결을 내고 싶으면 이렇게 저처럼 넓은 브러쉬를 쓰면 되고요. 약간 조그만 면적으로 뿌띠하게 결감을 내고 싶다. 2호 오발 포인트 브러쉬를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넓게 붓결을 낼 거라서 5호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실리젤로를 붓끝에 이렇게 살짝 뿅 뜨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통젤 바를 때는 브러쉬에다 젤을 좀 먹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먹일 거예요. 결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네, 먹이지 않고 어차피 찹찹 부드럽게 쓸어내리기만 해도 결이 생기지만 이왕 만드는 거 마른 브러쉬의 결까지 그냥 살려버리는 거죠. 보여주세요. 원하는 방향으로 세로, 가로 다 되고요. 사선이나 아니면 퉁퉁퉁퉁 쳐서 일렁이는 빗결도 좋아요. 저는 사선으로 해볼게요. 가볍게 손톱 안쪽, 중앙 쪽에 찹찹 쓸어주면 제가 움직였을 때 이 결 보이세요? 보여요. 아주 미세한 결이 보여요. 그렇죠. 이 미세한 결결마다 미러 파우더, 머메이드 펄이 잘 붙기 때문에 이 결감이 아주 예쁘게 빛결로 살아나거든요. 실리젤로가 셀프 레벨링이 안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멋스러운 결감까지도 아주 맛깔지게 살려주는 아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1분 정도 큐어링을 하면서 파우더 준비해 볼게요. 우리 문질이 아이템 미러폼
준비했고요. 저는 이 세 가지 파우더를 다 동시에 올릴 거거든요. 자, 세 가지 올릴 때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쓸 1번 파우더를 미러폼에 이렇게 꽁 찍은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톡톡톡 올려놓고요. 미러폼에 묻은 파우더는 키친타올에다가 그냥 가볍게 쓱싹 닦아주듯이 문질러주면 여기 닦여나갔죠. 바로 두 번째 파우더 꽁 찍어서 다시 한번 원하는 부분에다 톡톡톡 올려놓고요. 네. 벌써 손톱에 두 가지 올라갔죠? 두 가지 컬러 보입니다. 차이 나죠? 미러폼 쓱싹 해놓고 이번에는 피치핑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또 따따따딱 올려놓으시면 이미 세 가지 빛깔이 나기 시작해요. 네. 어차피 우리 실리젤로 위에다 골고루 양을 나눠줬잖아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문질러버리기만 하면 돼요. 부분을 나눈다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그냥 고루고루 밀착될 수 있게끔 잘 이 미러폼으로 밀착해서 문질러주면 짜자잔 요렇게. 어머, 정말 은은하고 오색 찬란한 빛이 결결이 살아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파우더를 섞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예쁘게 우아한 오로라 빛을 만들어줬으면 네. 부드러운 더스터 브러쉬로 잔여 펄을 좀 털어내줄게요. 이러고 난 다음에 컬러 입히는 거예요? 맞아요. 고기만? 이렇게 한 다음에 중앙에만 치크를 찹찹찹 올려준 건데 되게 예뻤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트를 단계를 줄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꿀팁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위에 결을 만들었으니까 두께감은 제로일 정도로 굉장히 얇지만 이 미러 느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이직실을 발라야 되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베이직실 안 할 거고요. 이때 카니발이 들어옵니다. 아하. 카니발은요, 여러분. 짠. 예쁘다. 이렇게 클리어 젤에 예쁜 실버 오팔빛 글리터가 들어있는 글리터 코트 젤이에요. 아, 진짜 예쁘네요. 밀어볼 것 같다.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네. 그렇죠. 이 녀석이 글리터가 아주 예쁘게 적당히 들어있으면서도 이 네. 글리터를 감싸고 있는 클리어 젤이 되게 보드라워요. 아, 네. 그래서 얘를 그냥 바르기만 하면 글리터 올리고 베이지실 클리어 젤 올린 느낌을 동시에 낼 수 있는 거죠. 그냥 가볍게 한번 이렇게 싹 스치기만 해도 글리터가 위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예쁘게 또 변신을 하죠. 이 글리터가 기존 글리터 젤과는 또 다른 느낌의 글리터를 왜 흩뿌려놓은 듯이 표현해주는 아트 젤의 느낌이 나다 보니까 손톱에 그냥 누드 컬러 바르고 얘를 원콧 해주기만 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글리터가 골고루 뿌려져 있으면서도 손톱은 마치 한번 베이직실을 바른 듯 매끈하게 정리가 됐죠. 이 상태로 한번 큐어링 해줄게요. 컬러감 없이 내추럴 꾸안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만 딱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누드 컬러에서 오로라 빛결감 얹어서 한번 변신했죠. 네. 여기에다가 카니발 글리터로 좀 더 화려하게 두 번 변신했죠. 네. 여기에 이제 치크까지 넣으면 3단 변신. 우리는 이 아트 안에서 벌써 세 가지 조합을 찾은 거예요. 치크에는 카니발 짝꿍이 있었죠. 쌈바. 쌈바. 여름 빨강 컬러를 한번 팔레트에 덜어볼게요. 이렇게. 이 빨강이 진짜 오묘한 게 텐저린 오렌지 느낌이 나는 듯 약간 화려한 꽃핑크빛이 나는 듯한 빨강이라서 정말 청량하고 예쁘더라고요. 자, 이제 미니미한 오발 포인트 브러쉬를 가지고 와서 브러쉬에 쌈바를 얇게 먹여줄게요. 아, 온브러쉬 사용하지 않군요. 온브러쉬를 사용해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브러쉬 모가 길고 통통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치크네일을 더 자연스럽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2호 오발 포인트 브러쉬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가 치크 표현할 손톱 중앙에다가 한번 이렇게 싹싹싹 레드를 올려줄 건데 안에 있는 빛결감 그대로 살면서 아, 그러네요. 네, 붉은 기미가 살아 올라오죠. 네네. 정말 탁한 기미가 1도 없는 빨강이기 때문에 글리터와 오로라 빛 위에 덮어도 탁한 기미가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도포를 얇게 해주신 다음에 그라데이션 하는 이 곰브러쉬 다들 갖고 계시죠? 곰브러쉬를 가지고 가볍게 이 테두리를 또 따따따딱 두드려주면 카니발 아까 발랐기 때문에 미경화 젤 남아있잖아요. 네네. 그 미경화 젤과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그라데이션이 진짜 뚝딱 연결돼요. 아까도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달라졌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램프에 넣어도 되고 핑큐어로 살짝 한 5초, 10초 정도만 고정해주셔도 돼요. 저 핑큐어 새로 샀어요. 리뉴얼된 거. 잘했어요. 이렇게 큐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취향 따라서 조금 더 발그레한 치크를 좀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끝까지 한 번 더 찹찹찹 한 번 더 그냥 얇게 올렸을 뿐인데 원콧대와 확실히 다른 발그레함이 쫙 살아나죠. 완전 치크네일 같아. 네. 오 이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곰브러쉬로 테두리 가볍게 또닥또닥 두드려주면 알아서 그라 끝. 이뻐 이뻐. 이게 곰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네. 달라요. 요거 한번 두드려줬을 뿐인데 아주 자연스럽고 마치 에어브러쉬 촥 하고 쏜 듯한 느낌이 여기서 나와요. 발그레이 이러네요. 네. 자, 이렇게 발그레하게 예쁘게 표현해줬으니까 한번 더 큐어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꿀광택의 바닌 온탑으로 볼륨감 있게 반짝반짝 마무리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원하는 만큼 볼륨감을 줘도 되고 날씬하게 올려줘도 되고 예쁘게 발라서 꿀광택을 살려볼게요. 우리가 아트의 한 단계로서는 부분적으로 그라데이션이나 결감이 올라갔지만 두께감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볼륨감을 주지 않고 그냥 도포를 해도 되고요. 손톱이 조금 볼륨감 없이 납작할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바닌 온탑으로 볼륨 오버레이를 해주셔도 좋아요. 마무리 큐어링이니까 1분 진행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예쁘게 완성! 정말 과정 보니까 아주 심플한 과정들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아트가 예쁘게 완성이 되니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바로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포인트 아트로 주기 정말 좋은 녀석이에요. 오늘 여름빨간 쌈바로 심플한 치크 아트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짜잔! 발그레함의 대명사 복숭아 아트를 가져오려 합니다. 네, 이 복숭아 아트 너무 예쁘죠? 복숭아 특유의 단면에 있는 마블 느낌, 표면에 있는 이런 마블 대박, 느낌. 대박이야 이거. 이거 마블 느낌 진짜 신박하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근데 정말 간단하게 표현할 거거든요. 꼭 보셔야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주는 복숭아 아트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달콤하게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